이동수 때문에 오셨어? 뭐 그것도 있고 그냥 요즘 좀 인생 권태기라고 해야 되나? 좀 답답하지? 네. 보통 본인이 마음 뜻대로 안 돼. 응? 이동수도 있고, 본인이 마음 뜻대로 안 되니까 답답한 거야. 맞아요. 응. 그것도 올해 본인이 작년에, 재작년에 3대가 나갔는데도 본인이 올해까지 본인이 안 좋아. 형제들이. 닭띠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답답할 수밖에, 더구나 4월생이잖아. 본인은 남자복도 없어. 네. 어? 만나는 놈마다 다 그렇지. 남자 자체가 없어요. 본인 결국 겁먹는 게 있어. 네. 그지? 겁안 먹어? 그냥 그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에 있어서 약간 좀 경계하는 게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남자친구 상처를 한번 받은 것 같아. 응? 안 좋게 좀 헤어지고 남자들 만나는 것도 좋은 게 없었어. 그지? 그러니까 만나기가 겁이 나는 거야. 또 새로 알아가는 것도 겁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낯을 많이 가려. 네. 지금 본인은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데 직업이. 네. 직장 이직을 한지 이제 1년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정신없이 배우는 중이에요. 아직까지도 배워? 네. 아이고, 근데 이렇게 마음이 떴어? 이게 잘 하고 있는지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저 스스로 독립해서 이렇게 해가고 싶은데 어딘가 계속 부족한 느낌이 계속 들고 더 잘하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안 돼서 아,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싶기도 하기도 지금 뭐 하고. 하고 있어요? 이제 안전 쪽으로 안전? 네. 안전이 뭐지? 이제 현장 안전. 현장? 네. 현장에서 이렇게 안전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막는 거? 막는 건 아니고 이제 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본인이 한 자리에서 제자리에서 제자리 이렇게 한자리 제자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좀 깝깝한데 본인은 아, 어디 돌아다녀야 맞는데 계속 머물러 있어서 답답한 거. 아, 맞아요. 근데 본인은 머리로 쓰는 거는 안 돌아가. 근데 몸으로 부딪히는 거는 왔다 갔다 막 이렇게 본인이 활동스럽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 네. 그래야지만 본인이 덜 깝깝하고 힘이 생겨. 근데 제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어. 움직여야 뭘좀 알고 하는데 이제 계속 앉아만 있으니까 아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본인이 한 4월달, 5월달 되면 본인이 이동수가 있어. 이동하는 게더 좋은 건가요? 이동수가 더 좋아요. 지금보다. 그리고 본인이 돈도 타는 것도 속이 시원하지는 않아. 양이 차지는 않다는 아, 뜻이야. 지금 버는 돈이요? 양이 차지는 않아. 양이 차요? 뭐, 딱히 돈을 생각하고 일을 하진 않아서 그냥 어디에 소속돼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냥 좋다고 생각해서. 본인은 쉽게 얘기하면 물건 같은 거 있죠? 물건 것들 이렇게 정리하는 거를 이렇게 딱딱딱 정리하는 거 그런 직업이 어울려. 좀 색깔 있는 거 있죠? 네. 색깔 있는 게 어울린다는 뜻이에요. 색깔 이것저것 막 이렇게 걔 아직 싫증은 안 느껴. 항상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있는 게 본인은 힘이 들어. 새로운 일을 하고 약간 활동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원래는 기존에 옛날 직장에서는 그렇게 조금 했었는데 이번에 옮긴 데서는 업무 특성상 뭐 앉아있는 일이 많아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어요. 좀이 쑤셔, 본인이. 그좀 잘하고 싶은데 마음처럼 안 되는 것도 커요. 좀이 쑤셔, 좀이 쑤신다고 나와.
그냥 계속 나가서 일을. 근데 어쩔 수 없어. 이동수는 내년 4월달, 5월달이나 좀 이동수 있으니까. 네. 지금은 단장은 또 놀찬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선 나가 일하다가 그때 되면 아마 이동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 되면 이동을 하셔. 지금은 단장 저가 답답해도 조금 참으셔야 돼. 덜컥 나오면 안 돼. 또 금전 끊긴단 말이야. 그렇잖아. 들어갈 자리를 해놓고 그거 나와야 되잖아. 덜컥 들어갈 자리도 안 해놓고 나오면 언니 놀아야 돼. 그렇잖아. 놀면 또 안 되잖아. 그렇죠. 언니 생활이 파트가 있는데. 그래서 이 일도 그냥 언제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언니 그리고 인연법이 있어. 아 저요? 근데 주위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단장은 없어. 네. 지금은 없는데 내년 내 후년 내년에 만나서 내 후년에 결혼한다 소리 나와. 인연법이. 내 후년. 누구 소개를 해서 만나는데? 소개를 해서요. 또 또래인가요? 아 언니 빨리 결혼하고 싶지 않아? 맞아요. 언니 빨리 결혼하고 싶지 않아 지금? 맞아요. 저는 빨리 결혼하고 싶었는데. 근데 지금 눈에 딱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근데 언니 주변 머리하고는 빨리 결혼 못해. 누구 소개를 해서 아마 결혼해야 될 거야. 누구 우연찮게 소개를 해서 결혼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좀 기다리셔. 내년에. 내년에 여름 지나서. 여름 지나서요? 어. 그때 2년 봄에 전. 봄 아니다. 여름 지나서 아니라 봄 지나서. 아, 봄 지나면 그때 사람을 만나서. 아, 인연법 있어요. 아. 만약에 그거를 만약에 놓치게 되면은. 놓치게 되면 2년을 더 기다려야 돼. 2년이요? 언니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그것 때문에 또 온 거잖아 또. 그 저 주위 아무도 없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만나는데 왜 나는 없을까. 그런 것도 있고. 그치. 직장, 인연법. 언니 지금 맞아요. 남자 친구 때문에 외로우니까 또 그것 때문에 더 알고 싶어서 온 것 같다. 맞아요. 내년에 그래봐야 얼마 안 남았어. 몇 개월 안 남았어. 6개월 안 남았으니까 좀 참으셔. 그냥 일만 해. 일만 하고 있으면 아마 4월달 지나서 우연찮게 아마 누가 소개를 해준다 그럴 거야. 그러면 이렇게 봐서 두 사람 남자 두 명이 들어올 거야. 들어오면 거기서 네. 하나 고르면 돼. 잘 골라. 잘 골라야 된다고요? 언니하고 키 비슷한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을 골라. 저랑 키가 비슷하다고요? 언니하고 언니보다 언니 키가 언니 키가 비슷한 사람이 있어. 언니가 키가 언니보다 조금 약간 큰가? 그럴 거야. 약간 크나 약간 작나 그럴 거야. 잘 생겼나요? 생긴 거 보지 마. 언니는 얼굴 생긴 거 보지 마. 능력을 봐. 아, 능력은 있나요? 언니 얼굴 여태까지 생긴 거 보다가 여태까지 저겠잖아. 마음 언니 저 같잖아. 생긴 거 보지 마. 그냥 대충 괜찮게 생겼으면 만나. 알았지? 대충 괜찮게 얼굴 생긴 거 잘생겼으면 언니 등쳐. 언니 등쳐먹잖아. 그전에도 언니 얼굴 보다가 남자들 다 저가잖아. 빨리잖아. 맞아요. 언니 뜯어먹잖아. 너 때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아직도 얼굴 볼 거야? 그렇게 보진 않는데. 어?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렇다고 그냥 조금 얼굴 그냥 대충 꼼부만 아니면 돼. 그치? 착하면 돼. 착해요? 착하면 돼. 능력 있고 착하면 돼. 아 그때 들어오는 그분이 이제 착해. 착해요? 능력 있고 그냥 집 있고 차 있고 어? 그런 거서 비도 없고. 빚이 없어요? 그러면 따박따박 언니 돈 갖다 주고 언니를 좀 이렇게 떠받치면 그런 남자가 최고인 거야. 그렇지? 네. 언니도 너 때까지 지금 콧대만 세우다가 지금 이렇게 저간 것 같은데, 놓친 것 같은데. 콧대도 안 세웠어요. 그냥 주위에 없어요, 사람. 언니가 은근히 까달스러워. 응? 얼굴 은근히 보거든.
그지? 좀 기다려봐. 4월 달, 5월 달 좀 기다려봐. 그러면 좋은 사람 나타날 거야. 그럼 저는 남편 운이라든지 시댁 운은 괜찮아. 그때 되면 편인 거예요? 언니가 지금 그때 되면 내년 되면 서른 살 넘잖아. 네. 언니는 서른 살 넘어야 결혼을 해야 지대로 배필로 만나거든. 아. 그러니까 서른 살 넘으니까 내년 되면 서른한 살이잖아. 그치? 그때 되면 괜찮아. 취직할 준비는 돈은 다 준비해놨어? 네. 그러면 됐지 뭐. 그러면 내년에 만나서 좋은 배필 만나서 살아. 뭐 내가 봤을 때 특별한 게 없어. 그냥 직장하고 신랑 언제 만나나 그것 때문에 온 것 같아. 그치? 외로우니까 본인이. 언제 시집가나. 그치? 근데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게, 그러니까 이직을 해서 다니는 게 맞을까요? 당기면서 이직을 하셔. 그러면, 덜컥 나오지 말고. 그러면은 지금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계속 경기도에 사는 게 경기도 어디에 평택이요? 네. 거기서 내내 집 근처 거기서 댕기셔야 되겠지? 또 멀리 댕기면 또 저가잖아. 언니 힘들잖아. 뭐 사업이라든지 사업하지 마. 하지 마요? 어, 언니는 사업하면 망해. 응? 하지 마. 그전에도 뭐 조그맣게 해다도 괜히 저가잖아. 평생 그러면 직장을 다녀야 하는 거죠? 저는? 직장 댕겨. 직장 댕기고 서방이 벌어준 것 같고 애만 잘 키워. 언니는 사업하지 마. 사업했다간 다 까먹어. 그럼 내년 운세는 좋은 건가? 괜찮아. 내년에 운세 괜찮아. 딱히 조심해야 될 건 없네. 사람만 조심하시면 돼. 사람이요? 언니는 정이 약해서. 그리고 본인은 보증 같은 거 절대 쓰지 마. 그리고 금전 같은 거 꽉 움켜잡으셔. 본인은 잘하다가도 한 번씩 이렇게 엉뚱한 짓 해. 알았죠? 네. 그것만 조심하면 괜찮아. 절대 누구 돈 빌려주지 말고 뭐 투자도 하지 말고 내년에는 투자도 하지 마세요. 넌 누구 돈 빌려주지도 말고 형제간에 돈 오고하고도 하지도 말어. 내년에는 언니가 잘못하면 돈 나갈 수도 있어요. 구설을 타고. 내년에는 누구 절대 형제가 됐던 친구가 됐던 아는 언니가 됐던 절대 누가 돈 빌려달라라면 하지 마시고 누가 투자해달라면 투자하라라면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투자를 하면 이거 밑배가 들어와. 그거 다 사기야. 내년에는 그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얼마를 100만 원을 투자해서 1000만 원 본다면 다 거짓말이야. 내년은 하지 마세요. 내년에 언니가 그게 들어와. 알았죠? 네. 절대 하지 마세요. 네. 더 물어볼 거 있으셔? 아니요. 없어요? 네. 다 물어보셨어? 제가 고향이 대구 쪽인데 다시 대구로 돌아가는 게 맞나? 안 가셔도 돼. 안 가도 돼요? 고향 쪽에 누가 있어요? 엄마, 아버지 있어요? 네. 근데 본인은 엄마, 아버지 덕 없어. 형제 덕 없어. 본인은 그냥 사막에 뚝 떨어놨어. 본인 혼자 스스로 살아야 돼. 근데 뭐하러 가? 본인 대구 쪽으로 내려가 봐야 본인 형제들한테 돈 다 뜯겨. 근데 결혼식 할 때나 그냥 가. 응? 본인은 대구 쪽으로 내려가면 더 힘들어져. 그냥 백수 편하게 본인은 혼자 살아. 나중에 신랑 만나면 그냥 여기서 백수 편하게 신랑하고 알콩달콩 살아. 엄마 맨날 본인은 엄마하고 맨날 부딪히잖아. 근데 뭘 대구 쪽으로 내려가려고 그래. 안 봐도 화나구만. 그렇잖아. 네. 맨날 엄마의 집 부딪혀갖고 본인은 질질 짜잖아. 응? 엄마가 보통이 넘어. 아, 그래요? 본인은 엄마하고 본인하고는 안 맞아. 그러니까 집 쪽으로 갈 생각하지 마. 본인 혼자 살아. 알겠습니다. 알았죠?